우성아. 현우아. 우성아, 너 요새 왜 면접 안 봐? 결과 기다리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. 어? 어딘데? 대기업은 아닌데 이번에 상장돼서 회사가 되게 튼실하더라고. 면접은 잘 봤어? 어, 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 준대. 그리고 합격하면 잘해보자고까지 얘기하더라고. 이야,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. 언제 면접 봤는데? 작년 12월 대선 때. 한우모, 떡볶이 먹을래? 나 돈 없는데. 내가 살게. 아, 여기 얼마예요? 예, 어묵 두 개에다가 뭐 드셨더라? 순대 1인분 3,500원이요? 네, 알겠습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우성아, 여기 비싼데 아니야? 나가자. 야, 내가 산다니까. 아저씨. 예. 여기 떡볶이 두 개 주세요. 자, 떡볶이 2인분이요. 아니요. 떡볶이 두 개요. 서비스 많이 주세요. 아이치. 우성아, 나 어제 엄마랑 강남에 비싼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도 먹고 겨울잠바도 선물 받았다. 너 꿈꿨냐? 어. 우성아, 너 아버지한테 잘해라. 왜? 우리 아버지 늙으셨는지 눈이 많이 안 좋아지셨더라고. 왜? 지갑에서 10,000원짜리 두 장 뺐는데 모르시더라고. 우리 아버지는 눈은 괜찮으신데 많이 쇠약해지신 것 같아. 왜? 지갑에서 돈 빼고 도망가는데 못 쫓아오시더라고. 아, 고시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다. 야, 뭐 먹냐? 떡볶이 먹어. 야, 이런 거 먹지 말고 야 밥을 먹어야지. 저기 뭐 드릴까요? 아, 아니요, 일행이에요. 금방 갈 거예요. 일행이에요? 예. 아저씨. 예. 국물 좀 먹어도 돼요? 국물 드세요. 예. 예. 아, 국물을 드. 학생 뭐 하시는 거야 지금? 학생 뭐해? 학생. 학생. 학생 얘봐. 아저씨. 재수가 없으네. 여기 예. 계산이요. 떡볶이 두 개 먹고 계산을. 200원만 주세요. 여기요. 우성아, 너 이거 남긴 거야? 내가 먹는다. 안 돼. 아저씨. 왜요? 이거 키핑해 주세요. 그냥 갈마.